배가 수직으로 섰을 경우 내부의 모든 물건들은 90도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데 그러면서도 무란감을 흘리는 법이 없다나 뭐라나 상상 그 이상 바다 위에 우뚝 선 놀라운 배가 있다. 뜨거운 사진 섬이 도시만한 구멍이 나타났다. 세상에서 가장 큰 크기라는 이 구멍 바로 러시아에 실제로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 도심 한복판에 뻥 뚫린 이 구멍의 정체는 바로 과테말라의 한 도시 하수관 파일로 생긴 무려 100m 깊이의 구멍. 그런데 이번엔 구멍이 뚫린 곳이 호수? 로봇가 나올 것 같다. 합성이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속에 합성했는데 과연 그 정체는? 이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태풍구나 태풍식 이 위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 구멍을 통해가지고 아래로 물이 빠져가지고 수위가 낮아져서 그렇지 않나. 사진 속 장소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몬티첼로 댐. 왜 이런 방법으로 물을 빼내는 것일까? 경관을 보존하기나 자연재도를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제공하고 무려 5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인정받는 친환경적인 방식. 자연을 생각하는 깊이 있는 구멍이 있다. 대기업다 놀랍다 유이 네티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화려한 동물들의 모습. 그런데 아니 이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모든 그림이 바로 손에 그린 그림. 핸드페인팅 작품이었던 것. 손가만 있으면 세상 모든 동물을 만날 수 있다. 흡사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실감나는 핸드프린팅의 세계. 이탈리아의 작가 비도 다니엘이 이 놀라운 솜씨의 주인공이었다. 이 손은 어떤 동물이 될까? 바로 강아지. 그럼 이건 아시겠습니까? 부엉이로 변신. 우와. 이건 좀 쉽나요? 실감나는 악어의 모습. 우와. 손도 훌륭한 도화지가 될 수 있다. 설 둘째 주 화제의 유시시들 가운데 엄살했다. 뜨거운 사진 영예의 1위. 많은 네티즌을 놀라게 한 한 소녀. 바로 이 농구공 때문이었는데 농구공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믿기 힘든 모습. 놀랍게도 사진의 주인공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앳된 얼굴, 해맑은 미소를 가진 9살 소녀. 사람들에게는 농구공 소녀로 불린단다. 중국 운남성에 사는 홍행이라는 소녀입니다. 3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전체를 잃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지만 8개의 농구공이 다 자랄 때까지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홍혜민 양. 홍혜민을 데리고 와서 의족을 입힌 후 성공적으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한 병원의 도움으로 이제는 또래들만큼 키도 커지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홍앤양의 미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농구공 소녀. 뜨거운 사진 영예의 입이었습니다. 시청자 퀴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사는 피라미드가 있다 없다. 휴대폰 열고 1040 누르고 우산 인터넷을 접속하세요. 맞추신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드럼 세탁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홍콩 액션 영화 주인공 어잉 액션.
액션 영화로는 동양인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 오우 삼. 아바리 고토 열풍을 몰고 온 액션을 평소의 경기로 끌어올린 첫편 쌍. 그가 만든 영화는 언제나 준비 단계부터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그런데 오우삼 감독이 왕년의 메가판을 잡았다는 한 영화 포스터가 발견. 남자 배우와 어깨를 나란히 한 여주인공이 한국 배우 오잉. 과연 오잉은 홍콩 액션 영화의 거장 오우삼 감독 영화의 주연을 맡은 적이 있다? 없다? 오잉이라는 배우가 있다 없다. 일단은 오잉의 정체를 저희가 좀 밝혀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저는 네. 오잉 사상 누군지 너무 알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아, 지금 이렇게 딱 눈을 가려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저도 그래요. 정말 눈을 갈 것 같아요. 저도 김구라 씨 진짜요? 아, 좀 자지마. 김종민 씨. 아니 김종민 씨 그렇게 무턱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아 근데 좀 느낌이 와요? 아 느낌이 딱 온다. 어 상나라 씨도 예. 느낌이 와요? 이은결 씨는 저만 저만 안 웃죠? 어 저도 좀 감이 오는데 어 저는 딴 데 짚을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 어 워낙 뭐 다들 보자마자 아 그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 그분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네. 다 같이 외쳐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창수! 아. 김종민 씨에게 맞췄죠. 야, 김종민 씨! 야, 김종민 씨! 장나라 씨, 김구라 씨, 성훈 씨는 김창수 딱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민 씨는 김창수 뭐 이거.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오잉의 정체를